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Greatest Common Factor, GCF라고 부릅니다. 가장 큰 공통의 팩터, 우리나라 말로는 최대 공약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The Greatest Common Factor라고 하는 것의 two non-zero whole numbers, 두 개의 둘 혹은 그 이상의 non-zero whole number들의 GCF는 무엇이냐니까 is the largest whole number, 가장 큰 whole number입니다. 어떤 whole number이냐니까 that is a factor of both of the numbers. 두 number들, 두 숫자들의 팩터인데 팩터이면서 가장 큰 숫자를 구하는 거죠. 그것을 이제 적기로는 GCF 가로 열고 A, B 이렇게 적죠. 찾는 방법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set intersection method, 두 번째가 prime factorization method라고 하는데 둘 다 사실은 set intersection method입니다. 그래서 set 간의 intersection, 교집합이죠. 교집합. 하나의 set, A라고 하는 set과 B라고 하는 set의 교집합인 A와 B의 교집합이죠. 교집합 중에서 가장 큰 걸 찾는 거잖아요. 그래서 보면은 24 같은 경우는 2의 3승 곱하기 3,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. 그럼 24와 36의 가장 큰 common factor는 24의 common factor를 다 나열하고 36의 common factor를 다 36의 factor들을 나열하고 24의 factor들, common factor 아니라 factor들을 나열한 다음에 common factor들을 골라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12를 찾는 겁니다. 상당히 좀 번거롭죠. 그죠? 다른 방식은 이제 prime factorization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.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니까 2의 3승 곱하기 3, 2의 제곱 곱하기 3 얘네들의 부분 집합들을 다 나열해 보는 거죠. 우리가 다 나열해 봤었죠. 그죠? 이전 에피소드에서 경우의 수들 막 찾으면서 했었잖아요. 그죠? 그렇다면은 얘들과 얘의 가장 큰 공통되는 common factor는 뭐가 되겠어요? 당연히 2가 들어가 있겠죠. 당연히. 그리고 3도 들어가 있겠죠. 왜냐니까 2와 3은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잖아요. 그죠? 2와 3은 나타나는데 2의 몇 제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공통 팩터가 되겠어요? 2의 3승과 2의 제곱의 공통 팩터 중에서 가장 큰 수는 2의 제곱이죠. 2의 1승도 아니고 2의 0승도 아니고 2의 2승이 가장 큰 팩터가 되고 3의 1승과 3의 2승 간의 가장 큰 팩터, 공통 팩터는 common factor는 3의 1승이죠. 3의 0승도 아니고 3의 2승도 아니고 3의 1승이 이 녀석 3과 3의 제곱 사이의 가장 큰 common factor가 되죠. 따라서 2의 제곱과 3의 1승을 곱해주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가장 큰 약수, 2의 제곱은 4, 3의 1승은 3, 4, 3, 12 해서 10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이것이 greatest common factor를 구하는 방식입니다.